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보람찬 하루, 또 의미 있는 하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 공법 중 건축법 보겠습니다. 409쪽이죠? 409쪽 제4편 건축법인데요. 이 건축법은 부동산 공법 40문항 중 7문제가 출제되죠. 거기다 7문제 출제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7문제가 나오면 최소한도 반타작, 즉 4문제 정도는 맞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해야만이 맞힐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건축법은 우리 부동산 하면 크게 토지 및그 정착물인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이 건축물을 건축 사용할 때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규제하겠다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 사용할 때그 절차,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구비할 건축 설비, 뭐 승강기 설비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규모의 제한을 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이러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여러 가지 건들,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이 무엇인가, 대손이 무엇인가, 용도 변경은 또 무엇인가, 또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법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겠는데요. 이 건축법이 또 건축법 시행령, 그리고 건축법 시행규칙, 이걸 이제 묶어서 건축법령이라 하는데요. 이 건축법령이 또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그에 또 발맞춰서 개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또 감안해서 시험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 제가 이 개정된 내용을 또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공부를 하실 때 우리 공정무 있지 않습니까? 공정무 거기 보면 공지사항이 있어요.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리는 공지사항이 있는데 그걸 A 주시하면서 공지사항을 보시고 그게 자료에 올라가면 바로 그게 자료를 다운받아 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은 교재에다가 페이지를 제가 체크해서 개정된 내용을 들여 놓았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부동산법은 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바로 그 건축법뿐만 아니라 주택법도 좀 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일부가 좀 개정됐어요. 그러한 개정된 내용은 제가 또잘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 공지사항에 나온 개정된 자료를 잘좀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410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410페이지 보시면 건축법과 관련하여 건축법의 재정 목적 그리고 제2절 건축법의 적용 범위 이런 게 나와 있죠. 이 파트 좀잘 봐둘 필요가 있어요. 먼저 건축법의 재정 목적을 볼까요? 자, 이 건축법은 7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7문제 출제가 된다. 그리고 이 건축법은 자, 먼저 어떠한 내용을 정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만들어졌는가라는 재정 목적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건축법의 적용 범위가 나오죠. 적용 범위로서 그 대상물이 나옵니다. 대상물은 건축물 되겠죠. 대상물,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지. 자, 이런 것들을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 대상 행위가 있겠죠. 적용 대상 행위가 있겠죠. 행위. 그래, 건축 행위라는 게 있고, 그리고 대수행위, 용도 변경 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 지역이 있겠죠. 이런 것들 한번 볼까 합니다. 먼저 재정 목적을 보고 있는데요. 재정 목적 410페이지. 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기준, 구조 기준, 설비 기준, 용도 등을 정해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만들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공공목적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건축법에 적용 물건이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바로 대지를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지를 조성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대지는 이렇게 조성해야 한다라는 대지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건축물에 있어서 생명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의 기준도 정하고 있고, 이 건축물이 재기능을 다 발휘해야만이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설비 기준도 정하고, 설비, 그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있다. 그래, 대지 기준, 구조 기준. 그래, 이 건축법에서는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끄떡하지 않도록 구조 안전을 확보해라라는 그런 내진 설계 대상 규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설비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전기 설비, 뭐 배연 설비, 연기를 빼내는 설비, 그다음에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승강 설비 같은 거 이런 것들 이 법에서 그런 걸 공부합니다. 승강기, 그다음에 용도. 이 건축물은 쓰임새를 용도로 하는데 쓸 용자니까 그래 용도를 29가지로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용도 이런 것들을 자세히 규정해 가지고 건축물의 생명은 안전이라 할 수 있어요. 안전도 이렇게 향상시키고 또 기능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미관 그리고 환경 발암물질을 이런 건자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환경도 향상시켜서 바로 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 행복하게 이용하도록 이 건축 건축할 때 규제하겠다. 그걸 공공복리 증진하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건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공공복리라고 하는 정신은 바로 우리가 재산권 행사할 때 공공복리에 작업하도록 행사를 해야 하는 그런 규제를 받습니다. 내가 내 땅에다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한다 하더라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 건축물이 붕괴되면 주변 사람 많이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재산권 행사할 때는 공공의 적합하도록 행사하도록 우리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공의 증진을 위해서는 건축물 건축할 때는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을 미리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1절 건축법의 재정 목적은 이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이 나오죠. 적용 대상물은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의의는 시험에 출제가 된 바 있고 또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돼요. 이 건축물이 무엇이냐 그러면 일단 이 토지가 이렇게 있다. 토지 위에 고정되어 있다. 고착화되어 있다. 이동할 수 없다. 이걸 바로 정착이라 합니다. 토지에 정착해 있는 그런 물건 중 바로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돼요. 지붕. 그래서 지붕과 기
기둥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지붕과 벽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지붕과 기둥, 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도 되고요. 두 가지만 있어도 건축물이 되는데, 무엇이 필수로 있어야함을 알 수 있어야 되냐? 지붕이다, 이거. 그래서 이 지붕이 필수로 있어야 건축물이 되는데, 그걸 과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그래서 지붕과란 말, 이 과에다 포인트 잡아주고요. 지붕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만약 지붕이 없는 상태에서 기둥만 박아놨다, 지붕이 없는 상태에서 벽만 만들었다, 그러면 이건 건축물이 아니고요.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인 공작물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건축물이 되려면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땅 속을 지하라 하지 않겠습니까? 지하가 됐든 또 기둥 박아가지고 기둥 박아서 그 위에다 이렇게 건물을 넣을 수 있죠. 이렇게 이걸 고가라 합니다. 고가. 고가. 높을 거, 싫은 가. 그래서 고가 됐든 지하가 됐든 창고, 차고, 공연장, 사무소 이런 것들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의 규제를 받고 안전사업을 위해서 더더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아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건축물이라고 하여서 건축법 1조부터 끝조까지 다 적용받느냐? 바로 외해가 있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 제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 건축법의 적용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것이 있다라는 게 다섯 개가 나와요.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은 이 내용을 잘 받으셔야 돼요. 거기 410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2번 있지 않습니까? 2번 보시면 자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법, 이법은 무슨 법입니까? 건축법이죠.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건축법 적용 에서 제한다. 건축법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그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그 다섯 가지를 여러분은 철저하게 기억을 하고 머리에다 넣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어떤 게 있느냐? 바로 두 장 넘어가면 나오죠. 414페이지 보실래요? 심화해가지고요. 용도별 건축물로 종류해서 1번 단독주택 하나다라, 그 다음에 공동택 하나다라, 제1종 근린생활설 하나다라 쫙 있죠. 그래 바로 2종 근린생활설 4번, 5번 문화및 집회설, 6번 정교설, 판매설 7번 쭉 나오죠. 운수, 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이렇게 해서 29번까지 나올 겁니다. 이렇게. 422페이지 바로 이와 같이 이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종류는 그와 같이 많습니다. 아, 이게 바로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인데 반해서 바로 410페이지에 있는 이 다섯 개는 그 410페이지 기억년 A, B, C, D, E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 이런 내용 바로 보면은 이것들은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전혀 적용받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이 내용을 철저히 머릿다 암기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내야 됩니다. 건축법을 적용받는 아까 그것들 29가지, 그리고 이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 이 몇 가지 안 된 것 다섯 가지죠. 그 A하고 B를 묶어버리면 A, B, C 몇 가지가 한 묶음,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뭐 쭉 나와있죠. 미음까지. 그래서 번호를 매기면 기억년 디귿 리을 미음이니까 다섯 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다섯 개. 다섯 개. 기억했다가 1, 니은했다 2, 뭐 디귿했다 3 하면 다섯 개가 나와요. 이렇게. 이 다섯 개를 여러분은 중엽해가지고 달달달 물에다 넣도록 하셔야 돼요. 수험생이라면.
그래, 첫째,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 그 임시 지정문화재. 이것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철도선로 또 계도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플랫폼, 철도선로 이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리고 바로 해당 철도 계도 3용 급수, 급유, 급탄시설.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네 번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중 공장의 대지 안에 있는 이동하기 쉬운 그런 것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 물을 담고 빼는 그 시설을 수문 조작실이라는데, 수문 조작실 이렇게 다섯 가지는 건축법상 어떠한 기종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그 5번은 수문 조작실, 하천 구역 내 수문 조작실은 하천법을 적용받고요. 그다음에 리을 컨테이너에 한 간이 창고는 바로 이 공장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하는 법률에 적용받지요. 건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고속도로 통행 징수, 이것은 관련 그 고속도법 이런 법을 적용받지, 바로 도로법 이런 법을 적용받지, 우리 건축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음, 이것은 철도법에 적용받지, 우리 건축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역 문화재 보호법에 적용받지, 우리 건축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는 건축법상 어떠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다. 이런 다섯 가지가 아니면 모두 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으로서 바로 이 건축물하고 대응해서 공작물이란 게 있어요. 공작물. 그래, 이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 없는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을 공작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담장 있죠? 옹벽, 강고탑, 강고판 이런 것들은 지붕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바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입니다. 이렇게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을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면 되겠는데요. 이런 공작물을 만든다, 이걸 만든다, 이걸 축조라고 그래요. 아까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만든다, 이걸 건축이라 해요. 여기에 건축이랍니다. 그래서 용어상 차이가 있으니까 공작물은 만든다, 이걸 말한다고요? 축조. 조자가 만들자죠. 그래, 축자는 쌓을 축에 쌓고 만드는 걸 축조합니다. 그래, 공작물을 축조한다라고 할 때에 이 축조할 때는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일정한 규모 미만인 것들은 바로 또 이해할 때는 건축법상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건축법상 일정 규모를 초과한다, 넘는다, 그러면 건축법상 바로 적용받습니다. 규제받습니다. 축조를 하고자 할때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축조 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공작물 관련해서 축조를 함에 있어서 미리 신고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신고처가 어디냐? 신고하는 곳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죠. 어디다 갖다 신고하느냐? 그 여기다 담장을 축조한다 그러면 그 지역을 권하고 있는 지역이 세종시다 그러면 특별자치시장한테, 제주도다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한테. 여기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시군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한테 신고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팔도, 경기, 강원, 충청, 남북, 경상, 남북, 전라남북도에는 시군 있잖아요. 그런 기초자치단체 시군이 있는데요.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한테 신고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는 자치구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그래서 자치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되고요. 6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의 경우는 군수한테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고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두 번 출제한 바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신고 대상을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파트가 바로 최근에 개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411페이지 그 박스를 보면 이 신고 대상과 관련하여 높이 2m를 넘는 옹벽 담장, 그리고 높이 4m를 넘는 강고판, 강고판, 강고탑 이런 게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 또 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이 올 겁니다. 그때 이 장식탑하고 기념탑을 지워버리고요. 그것이 바로 높이 4m를 넘는 그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높이 4m를 넘는 강고탑, 강고판, 그 옆에 장식탑, 기념탑,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됐어요. 이게 첨탑. 그래서 이게 개정됐으니까 개정된 자료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공지사항에다. 그래서 공지사항을 꼭 출력해가지고 관련된 팩에다가 정확하게 여러분께서는 정리하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이 신고 대상 규모를 보니까 먼저 우리가 담장을 축조한다. 옹벽은 경사진 그런 곳에 그 흙더미가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앞에다 가림막 형식으로 막아치는 것을 옹벽을 하죠. 힘센 벽, 옹자가 힘센 옹자입니다. 그래서 힘센 벽을 쳐가지고 옹벽이 넘어들어도 붕괴시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옹벽이라고 그래요. 벽을. 자, 그래 이런 담장이라든가 옹벽은 몇 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 신고하느냐? 이것은 2m를 넘을 때 이렇게 돼 있죠. 2m. 2m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고 축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옹벽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담장이 축조되어 있다. 그러면 그 밑으로 지나갈 때에 잘못하면 그거 붕괴될 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우리 국민들 보통 2m 이하입니다. 키가. 그래서 2m를 넘게 되었을 때만 이렇게 사람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신고해라 앉아서. 근데 2m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2m. 담장과 옹벽은 2m. 그리고 자, 이 두 번째 강고탑, 강고판, 이것은 몇 미터를 넘을 때요? 4m를 넘을 때 축조신고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다가 이번에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거기다 기념탑, 장식탑 이것들을 올려가지고 정리라고 그랬죠. 장식탑이 일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기념탑도 일로 올라갔습니다. 개정됐습니다. 기념탑.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됐어요. 뾰족한 탑을 첨탑이라고 그래요. 첨탑. 이 첨이 뾰족할 첨이거든요. 이게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4m를 넘는 경우 축조 신고해야 될 대상은 강고탑, 강고판, 장식탑, 기념탑, 첨탑이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개할 때 여기 2m를 넘는 것은 이용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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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담 해보시고 그 다음에 4m를 넘는 것은 사광자 해서 사광장기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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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광장기첩 이렇게 좀 기억해 보시고 이용담, 이용담 뭐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5m를 넘는 게 있죠. 5m를 넘는 경우는 뭐냐? 그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 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오, 태양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네요.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 설비는 5m를 넘을 때 촉수 시행한다. 그다음에 6m를 넘을 때 축조 시행을 할 것은 굴뚝하고요. 굴뚝. 그 옆에 있는 바로 장식탑 위로 올라갔죠. 4m로 기념탑도 올라갔다고 했죠. 지워버려요. 그래서 장식탑하고 기념탑을 삭제하고 위로 올라갔으니까 4m로. 그래 이제 굴뚝하고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등 운동 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 상업 쪽에 설치하는 통신 철탑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6m짜리는 크게 보면 굴뚝하고 철탑이 나왔네요. 철탑. 굴뚝하고 철탑. 그래서 기억할 때 육굴철 이렇게 기억을 해서 시험장에서 떠오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굴철, 육굴철. 그 다음에 8m를 넘는 거 있죠? 8m. 8m를 넘는 것은 고가수조가 있어. 그래서 8고. 고가수조는 물탱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조가 물탱크거든요. 높게 만든 너플고 이렇게 실흙 넣어가지고요. 높게 만든 물탱크를 고가수조를 합니다. 8m를 넘는 고가수조. 그 다음에 이제 그 8m 이하에 이건 이제 8m 이하네요. 이것만 이하부터예요. 나머지 다 넘는 건데 8m 이하인 그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졸업식 주차장으로서 예비역이 없는 게 여기 돼 있죠. 주차장은 주차장인데 예비역이 없다. 그래서 8m 이하인 주차장으로서 예비역이 없는 거. 예비역이 없다, 없을 무 해서 8 이하주 예무 이렇게 기억을 해보십시오. 자, 8리아주 에무.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표. 그리고 이것은 바닥 30지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건축조를 요청하는 제조, 저장, 시설, 그리고 바로 유의시설. 그때 시멘트 사이로가 있잖아요. 시멘트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만든 시설이 있어요. 그래 여기다 시멘트 집어넣습니다. 이거 바로 사이로라고 해요. 사이로. 자, 시멘트 사이로. 그 다음에 사이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라 자는 것.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숫자 나온 것들을 좀 잘 봐두셔요. 자, 그래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뭐냐? 축조신고 대상은 이옹담, 사광, 장기첩, 오태양이요. 태양이시요. 육굴철, 그 다음에 팔고, 팔이하주 애무, 바닥 30지 이렇게 좀 자주 연습해서 머리에다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까요? 유지 관리 상태 보고해서 공작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 축조 신고하면요. 신고 수리하고 바로 증을 줍니다. 그걸 신고 필증이라고 그래요. 신고를 마쳤다는 증서를 신고 필증이라고 합니다. 그 필이 마치다 필이거든요.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다면 3년마다 공작물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로 그 축조신고 필증을 주었던 그 지자체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몇 년마다 보고를 해야 된가? 3년마다 이거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대지가 나왔죠. 이 대지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건축법상 대지라고 하는 뜻은 잘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지 뜻을 좀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 같이 뜻을 보도록 할까요? 거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그 법의 이름을 기하셔야 돼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 법률이다. 그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누어진 토지를 말합니다. 즉 한 필지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 그것을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 건축법상 이런 겁니다. 하나의 대지란 것은 이렇게 자 하나의 대지 이 대지 앞에 일이 숨어 있거든요. 한 개의 대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즉 한 필지 한 필지가 있는데요. 이 한 필지를 하나의 대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외해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외해가 있느냐? 예외적으로 이렇게 두 필지가 있다. 그러면 이 두 필지를 합해 가지고 한 필지 한 필지 이 두 필지를 합해 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뭐 그 이상 세 필지도 좋고요. 이렇게. 그래 두 필지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또 자, 이렇게 외주로 하나의 대지라고 하는 것은 한 필지가 있다. 그러면 한 필지 일부만 이것만 하나의 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이것만 하나의 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두 필지가 있다. 그 이상도 좋겠습니다. 그래 두 필지의 일부를 이것만 이렇게 두 필지 일부 이것을 하나의 대지다라고 건축법상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건축법상 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축물 건축할 때에 건필도 적용하고 용적률도 적용한데 그때 바로 이 하나의 대지는 한 필지를 하나의 대로 놓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외주로 바로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1 이상의 필지 일부, 둘 이상의 일부 필지 일부, 그래 1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과거 시험에 나왔는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려요.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바로 이 건축법상 적용 대상 행위를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위, 대수선행위, 용도변경행위 이 파트는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그 파트를 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